일단은 더 하셔야 돼요.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5년은 더 해야 되는 거 보여요. 공부하는구나. 그러면 5년 뒤에는 다른 걸로 바꿀 상관없는 건가요? 음식점이나 좀 먹는 걸로 바꿔보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요 직업이 잘 맞는 사주는 아니야. 미용이 제일 잘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뭐, 우리 속눈썹 뭐 연장한다던가, 아니면 뭐 네일 아트, 뭐 왁싱, 요렇게 비슷한, 미용 쪽으로 빠져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눈썹 문신도 배우고는 있긴 한데, 하면 할수록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은데, 눈썹 쪽은 어떨까요? 저는 눈썹 문신은 그 본인 사주하고 놓고 봤을 때는 잘안 맞는 걸로 보여요. 오히려 이거 속눈썹 연장하는 거랑 네일 아트가 좀더 괜찮은 걸로 보여요. 근데 섬세한 거를 잘 못한다고 해. 막 이렇게 막 속눈썹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섬세한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일 아트도 조그맣게 막 그림 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거, 붙이는 거 하는 거에 있어서 사주로는 잘 맞지만 본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냥 미용 지금 하는 게 그냥 제일 나은 거예요? 저는 제일 나아 보여요. 요 직업은 저희가 이제 요 직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손에 힘이 좋은 분들이 장사가 잘 돼요. 왜냐면 손에 힘으로 저희가 막 모두 묻히고 굽고 하다 보면은 그 음식에도 기운이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손에 힘이 좋으신 분들은 사람들이 먹으면 막 맛있다고 막잘 먹어요. 근데 나 본인은 그런 기운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음식 쪽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요식업 쪽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요리를 하는 그런 거 말고 음식점에서 청소하는 건 괜찮다.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사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지금 하는 거나 제대로 하는 게 아니면 몸, 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에 계속 일도 그런데 계속 몸이 계속 자기구락에 계속 일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일이 잘안 풀리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해서 본인 몸이 안 좋죠, 지금. 안 좋고 계속 자기구락에 사고가 나요. 뭐 얼마 전에 뭐 발이 부러졌다든가 뜬금없이 그냥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드라이기가 또 터져서 화상을 입는다든가 뭐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소소하게 말하면 작은 일들이 건강으로 계속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그랬어요. 작년도 그냥 이빨 치과 다니는 데서 사고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고 손님들도 조금씩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뭐 바꿔야 되나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많죠, 지금. 몸도 안 좋고, 사고도 자꾸 생기고. 이게 대단한 또 사고는 아니야. 애매해. 큰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잔잔바리로 계속 나가, 돈이. 그죠?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요, 좋은 일이 생기기 좀 힘들어요. 얼마나 갈까요, 이게? 미용실 한번 바꾸긴 하셔야 돼요. 자리를 옮기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폐업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폐업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 맞아요. 옮기고 싶긴 해요. 여기 그쵸? 자리에서는, 안 돼, 장사가. 여기 자리는 잘뜰 수가 없어. 일단은 터 자체도 그렇게 좋은 터가 아니기도 한데, 그 장소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나쁘게 만들었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뭐한거 있는지. 근데 원래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됐었는데, 이거를 조금, 방법을 잘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그쵸? 혼자 한 거예요? 거의 그렇죠. 막걸리 뿌리고. 아, 그거는 이제 엄마랑 아빠랑 그냥 같이 해서 다한 같이 거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게 잘못된 걸로 보여요.
그럼 자리를 언제쯤 어느 쪽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일을 못 하겠으니까 당장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격을 많이 낮추셔야 돼요. 자리를 내놓을 때 우리가 얼마 받을지 정하잖아요. 가격을 많이 낮춰야 돼요. 그러면 나가긴 하는데 본인이 원래 생각하고 있던 그 금액으로 내놓으면 절대 안 나가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러 왔을 때 거기가 땡겨야 되잖아요. 기운이. 그렇죠. 되게 좋아 보이고 뭔가 장사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계약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러 왔을 때 좀 별로야 뭔가. 약간 애매해. 뭔가 음침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금액이 싸도 잘 안 나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도 다 그런 기운을 느끼니까.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좀 음침하거든요. 손님들도 들어 올려다가도 다시 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좀 낮추셔야 돼요. 지금 당장 정리를 하실 거면. 저는 좀 당장 일단 자금력이 조금 안 돼서 당장은 안 되고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하는 거는 직원을 지금 조금 무리해서 주고 직원을 하면 이제 손님을 이제 계속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놓치는 손님 없이. 그럼 그렇게 되면 손님이 들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생길 거고 그 혹시라도 그 직원이 이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직원이 받아서. 그게 왜냐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기존 손님 가져가면서 그 사람이 이제 하던 자리니까 아니 모르는 자리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 다루는 것도 조금 부족하고 우리 사람 쓰는데 조금 무리긴 한데 아예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하다가 넘겨버릴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 해서 넘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할까요? 본인은 혼자 해야 돼요. 직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 쓰면 뒤통수 맞을 것 같아요. 직원이 뭐 돈을 들고 튄다던가 아니면 뭐 결제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빼돌린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훔쳐간다던가 그렇게 사고수 들어요. 본인 뒤통수 맞는다고 해. 그리고 혼자 하는 게 그렇게 잘 맞아. 주변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직까지는 주변 사람들을 어우른다고 해야 되나? 그럴 만한 조금 파워가 없어 보여. 그죠?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본인을 봤을 때 맹해 보여. 이런단 말이야. 만만해 보이고 막대도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직원들은 또 일을 제대로 안 해. 근데 월급은 또 줘야 돼. 그럼 본인 산 넘어 산이에요. 그냥 몸 좀 힘들어도 혼자 하는 게 좋아. 그럼 언제쯤 나가야 될까요?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격을 많이 낮추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6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 5년, 6년 전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춰야 되는 건가요? 생각해 놓으신 그 금액대가 있으세요? 저는 1,500 정도? 1,500? 네. 그 권리금을? 전체 시설비하고 다 해가지고 아,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해서 그냥 1,500? 네, 2,000까지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바라지 않고 그냥 1,500 전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근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낮춘 거예요. 네. 근데 손해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손해인데 그쵸? 자리도 그렇고 권리금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설하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들어간 거에서 1,500 정도? 원래는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못하면 2,300, 많으면 2,800 이렇게 원래 받아야 되는데 엄청 스스로 많이 낮췄네. 안 될 걸 알고. 처음엔 좀 높게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좀 많이 조금 내려놨어요. 저는 똑같아. 1,500, 1,600 나와요. 1,500, 1,600.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나가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근데 이것도 굉장히 본인 스스로 많이 깎았다고 해요. 예, 많이 깎은 거죠. 근데 만약에 1,500에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 금액 되면. 그럼 그렇게 해서 사실 전 그 맹샵으로만 하고 싶기도 한데
남자 죄송해요. 네. 남자만 맨샵으로 해서 그냥 여자 상대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맨샵으로 해서 지역을 뭐 용인이나 아니면 현재는 좀 용인은 조금 금액상 조금 힘드니까 좀 중소형 도시로 조금 시골로 내려가서 혁신도시 이런 시골 혁신도시 이런 데로 가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맨샵을 하면 괜찮을지 그런 건 어떨까요? 저는 남자분들보다 본인이 여자를 상대를 해야지 돈이 더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네. 여자분들을 조금 이렇게 케어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있으시겠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여자랑 잘 맞아요. 그래서 여자 손님들을 많이 받으셔야 되고 장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천도 제가 봤을 땐 괜찮거든요. 다만 그 터가 좀 안 좋았던 것 뿐이지. 그래서 이천도 괜찮고 저는 원주도 괜찮아 보이고 또 하나는 파주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제 원주랑 파주는 파주는 좀 발전이 많이 됐지. 근데 원주는 아직까지는 좀 금액대도 싸고 좀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가서 시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내놓게 되면 언제쯤 나가게 될까요? 이거를 지금 당장 내놓으면요? 네, 지금부터 내놓자고 하면. 저는 이 금액대로 하시면 다음 달에는 나갈 수 있는 걸로 보이긴 빨리요? 해요. 왜냐면 원래 나가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스스로 많이 낮췄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도 요 금액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해보는 거를 감수를 하시고 내놓으시면 저는 다음 달에도 충분히 나가실 수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물건을 보러 오는 사람들, 그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이 반대로 본인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 사람을 보면 괜히 팔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이거 계약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이 좀 안 팔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 얼굴 보면 괜히 뭔가 떨떠름한 거야. 본인이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유는 뭔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팔아도 문제는 없는데 그냥 제 스스로 네, 괜히 그냥 마음이 그렇게 올라온대요. 원래는 그렇게 파는 게 맞는데도 그냥 뭔가 싫어진대요.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조금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건너야 되는 그런 이제 관문 중에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도 네네. 그냥 과감하게 팔라고 하시네요. 과감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또 따로 오픈을 하게 되셔도 저는 당분간은 혼자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은 또 제가 어떨까요? 부동산 혹시 투자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아, 뭐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주식 조금 들어가 있고 투자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제 조금 슬슬 공부해서 해볼까. 아, 부동산을 공부해서. 저는 부동산은 괜찮아 보이는데 주식은 조금 안 맞는 걸로 나와요. 예, 오르세가 다 까먹었어요. 주식은 그냥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뭐 2, 3% 정도 수익이 날기도 하지만 이건 조금 아쉽잖아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 뭐 펀드를 한다거나 그냥 뭐 다른 거를 하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해서 큰 소득을 버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적금을 하는 게 괜찮겠다. 왜냐면 지금 상황을 들여다보면 있는 돈도 나간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막 불어나야 되는데 돈이 약간 머물만 하면 막 여기저기 막 다 나가. 맞아요. 누가 막 돈을 막 다 빼간대요. 그래서 그냥 적금을 들래요. 돈 욕심 일단은 부리지 말고 그냥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시네. 그럼 지금 재물 보기나 그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큰 돈을 벌기엔 좀 힘들어요. 많이 해줘요?
근데 이제 한달한달 본인이 생활을 영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적금을 들고, 요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떼부자가 되고, 막 로또가 당첨이 되고, 이런 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평생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재물운이 많이 없어요. 남편복도 없나요, 그러면? 미혼이에요?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남편이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82년생이면? 41? 엄청 동안이네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결혼 때를 보면 요것도 한 4, 5년 정도는 더 지나시고 결혼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이혼수가 들어오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다른 데서도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긴 해요.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사주팔자. 근데 이제 요 시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늦은 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후반 때는 돼야지 결혼을 해야지 이제 이혼수가 안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재물은요? 그분의 재물은 있나요? 아, 남자가. 네. 아, 남자가 쉽지 않네요. 제가 재물 보기로 쓰는 상세라도 좀 있어서. 이번에 들어온 사람이요? 아니면 남편으로 들어온 사람? 남편으로. 남편으로 들어온 네. 사람? 나는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돈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럼 그 사람은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혼해. 근데 이제 남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조금 이제, 또 없어요? 아니,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먹고 살긴 했는데. 본인이랑 이렇게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해요. 뭐 많아봤자 뭐 2, 30만 원더 버는 정도? 만약에 혹시나 더 적게 벌면 뭐 1, 20만 원더 적게 버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또이또이인 거지. 슬프네요. 그 남편감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재물은 없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을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으로라든지 심적으로 케어를 되게 잘 하시는 분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본인을 마음으로 막 어루만져주고 막 위로해주고 토닥여줘도 돈을 못 벌면 본인의 마음을 사기가 어려울 것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같아. 저는 돈 없으면 별로. 그쵸, 마음이 안 가죠. 네. 근데 돈 보고 결혼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돈 보고 결혼하시면 바로 이혼해요. 그래서 조금 없더라도 좀 이렇게 많이 의지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나시는 게 저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남자를 만나는 거에 있어서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네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조금 조급해. 이렇게 나이가 조금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주변에 결혼한 사람도 많을 거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급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너무 막 마음이 급해서 소개받고 막선 보고 그러면 저는 좋은 사람 만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만나면. 올해 말에 남자 들어와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결혼할 사람은 그죠? 아닌 걸로 보여요. 잠깐 만나는 사람은 인연인 거죠. 그냥 스쳐가는 이제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이제 다시 서로 짝을 찾아서 떠나시는 걸로. 네, 저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물론 우리 나이를 무시할 수 없지만, 너무 결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급하게 마음 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